먼저 할 일은 HREF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라우터 링크로 바꾸줌으로 해서 속도가 훨씬 빨라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followers ID를 넣어주면은 여기죠. 넣어주면은 딱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뒤에 followers ID에서 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픽스드 되어 있는 이 주소가 뒤에 붙게 되죠. 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요 라우터 링크를 프로퍼티 바인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프로퍼티가 돼서 이 값이 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팔로우 아이디가 값이 할당되는 겁니다. 그죠? 어트리뷰트과 프로퍼티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어트리뷰트를 프로퍼티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넣어주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팔로우스 들어와서 클릭하면은 숫자도 바뀌고 그리고 이름 클릭해도 마찬가지 이 숫자 8747번이 할당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8747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컨텐츠가 불려와서 밑에 디스플레이 되겠죠. 그렇게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앵귤러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이 뒷부분만 바뀌면서 여기 오른쪽 가운데 있는 컨텐츠들이 바뀌죠. 주의해야 될 점이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만 여기 동적으로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 부분은 앱 모듈에서 이 부분입니다. 프로파일. 그래서 클론하고 그리고 클론돼 있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주소를 동적으로 결정해서 부과하겠다 하는 말입니다.